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 오전 7시입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문재인 5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불법적 수사 지시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유족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의 말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권력의 갑옷을 입은 문재인을 지난 5년 동안 지켜주었던 그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가 의지할 곳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민들의 동정심입니다. 국민들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갖도록 만들려면은 아직 4일이 있으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과응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3월 11일 오전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상국 사장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 말을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던 남상국 씨는 바로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정오쯤 투신 자살했습니다. 시신은 열 하루 뒤에 수습이 되었습니다. 이 투신 시점이 탄핵안 투표 전날이라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섣불리 말했다고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그 5년 뒤 투신 자살했습니다. 2008년 12월 이 남상국 씨의 유족은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문재인이 죽였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27일 한참 잘 나갈 때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입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이 말을 이재수 전
사령관이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듯이 만약 듣고 있었다면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해 12월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깔끔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때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며칠 뒤였습니다. 투신 자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상국 자살, 노무현 자살, 문재인의 무리한 수사 지시,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이재수의 투신 자살, 문재인의 운명은 이 2018년 7월 27일 이런 수사 지시가 나오자 당시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은 이 대통령의 이런 수사 지시는 불법이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개입의 위법성. 이렇게 했는데, 요, 마지막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월 2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없습니다.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유서를 읽어드리는 것은 바로 문재인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 전문입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이미 문재인이가 수사도 하기 전에 기무사가 최선을 다한 정보활동을 사찰이라고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재판 다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잖게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에는 그 어떤 원한이나 불만, 불평 토로가 없습니다. 이분이 신사라는 이야기죠. 진짜 군인은 이렇다는 걸 문재인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는 언젠간 알게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자신만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탈탈 터니까 더구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불어라 라고 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추측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가지고 또 문재인 지지층이 판사들을 욕할까봐 미리 이렇게 서러운 겁니다.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가니까 내 주변 수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순우배 동료들께도 눈을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진짜 군인은 이런 글을 씁니다. 기고만장한 문재인의 위선적 행동, 김정은의 풍산계에 대한 거의 존경심에 가까운, 풍산계에 대한 존경심에 가까운 그런 행태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이 유서, 이게 결국 문재인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석동윤 변호사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이 우국지사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떠나보내며라는 글을 그때 남겼습니다. 그 중에 몇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달간의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최근에는 드디어 자신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든 부하와 군 조직을 구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적폐몰이를 어떻게든 끊어보고자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라고 지난 몇 달간 고인과 자주 대화해 온 저는 판단해 봅니다. 석동윤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고인은 끝까지 어른스러웠고 신사다웠습니다. 이런 비극적 결과에 이른 것이 어디 예비역 삼성 장군인 그에게 영장도 나오기 전에 수갑을 채우는 등 무신경하게 자신들의 법적인 권한에만 집착했던 검찰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수사검찰의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고인의 투신은 자신의 비리나 과오가 문제되고 드러날까봐 도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그 행적의 정당성을 평가받았음에도 자신의 몸을 던질 만큼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즉 고인의 투신은 크게는 현재 2년 가까이 편향된 시각으로 진행되면서 공직 전반의 의혹을 박살내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당성을 웅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현 정부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켜온 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까지 범죄시함으로써 군을 매도했을 뿐 아니라 군의 명예심과 사기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훼손해온 것에 대해 고인이 무언으로 항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뒤에 김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상대로 동향 수집한 것은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생사람 잡았다는 거죠. 이동복 선생은 기고문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문제의 혐의를 기정사실로 하여 사실상 미리 단죄하는 데 공모 결탁하여 세상을 들었다 놓았던 정부, 여당과 언론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정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빈소를 직접 찾아가서 영전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인지에 대하여 뜻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 같다. 빈소를 가지도 않았고 엎드려 사죄하지도 않고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산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명복을 빌고 이제 저승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